묵직해요. 우와. 자, 오늘 오래간만에 우기랑 둘이서 차박을 갑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낚시하면서 차박을 하고 계신데 울진에서 저희는 거기에 조금 낑겨서 껍사리 차박을 해볼까 합니다. 오가, 엄마하고 마트 갔다 와. 아빠 차 끌고 마트 앞으로 갈게. 사실 아들이랑 둘이 차박을 나가라고 하면 엄두가 안 나서 좀 망설였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까 용기내서 나갑니다. 울진까지 꽤 멀기 때문에 얼른 준비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빠, 거기 멀어요? 가까워요? 꽤 가야 돼. 우기 엄마 갔다 올게요 해. 갔다 올게. 갔다 와. 엄마. 애절하다, 애절해. 이제 간다, 우가. 출발.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캠핑카도 많고 차박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네요. 여기 저희 아버지 차가 있고 옆에 제 차를 주차했어요. 아, 추워. 아니 근데 요 바로 앞에 깨끗한 공중화장실인데 여기서 굳이 노상방이 하는 이유가 뭔데? 요 바로 앞인데. 왜 이렇게 탔노? 배 안 고팠는데 먹어야겠다. 아빠랑 같이 나눠 먹자. 아빠도 먹을게. 네. 할머니가 그, 아니 그래서 나는 이네 대 이런 거 안 사오는 이유가 뭔가 하나. 양념이 자꾸 타니까 시끄러지니까. 할머니가 다 태웠거든요. 할머니한테 지금 짜증 내는 거야? 아세요. 맛있네 우가. 할머니 소리 없어요. 아빠 밥 좀 뺏어 먹을게. 아빠 왜 뺏어먹어요? 오늘은 전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차피 우기도 제 생각에는 제 차에서 저랑 같이 안 잘 거예요. 아버지 차에서 같이 잘 거기 때문에 저는 제 몸만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누울 공간만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박스하고는 다 여기다 세워놓고 2열에 아들 카시트도 이렇게 그대로 뒀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 차박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통발을 넣어놨대요. 그래서 통발 한번 건져볼게요. 통발이 미끼가 없어갖고 전어 대가리 주스가 이어난 문어 대가리 넣었다고요? 전어. 전어. 아, 고기 잡은 전어로 넣었대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오늘 잡았는데 너무 잔해. 자라요? 잔잔한 것도 안 나오고. 여기 전어가 좀 나오긴 나나봐요. 저녁에 오래간만에 이제 잡은 전어로 소주 한잔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몰라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도 없네, 하나도.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갈 수가 있냐? 아, 있다. 아닌데? 아, 하나도 없네. 고기가 너무 작다 근데 우가 그지? 그래. 크잖아요 그래도. 아, 큰 고기도 있네. 할아버지 그런데 얘네 아까만 해도 이쪽에 사람 진짜 꽉 찼었거든요?
어두워지니까 확실히 사람이 많이 빠졌어요. 뭐 춥기도 엄청 추워서 그런지 좀 어두워지니까 사람들 거의 다 갔네요. 또 다른 분들 고기 많이 잡으시나 한번 구경 가볼까요? 맞지? 네. 커져. 자, 내가 해 좀 해라. 또 빛 문이 있니 없니 하지 마. 뭐 보노? 안에 안에 피 있는가? 한번 보려고. 그래, 알았다. 좀 있었어요 아까. 좀 있었어? 네, 제가 고를게요. 그래도 이제 노숙 전 선생님 이제 출연한 지 한 3년 4년 만에 드디어 고기 잡아서 한번 먹어보네. 내 얼굴은 안 녹여래. 아니, 최근에 노숙정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막 댓글을 몇 개 달리더라고 계속. 저희 둘째가 나오면 가족끼리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더 아버지랑 같이 다니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때 좀 감성돈까지 한번 노려보는 걸로. 고기 덩어리 됐다. 고기 덩어리 됐지. 네. 쭉 짜야 돼 저건 원래. 이래가지고 또 안에 물기를 닦아내야 돼. 뭐 손질하다가 자는 거 아니에요? 자는 거 그래 손질하고 이거 저녁 손질하다가 자는 거 아니에요? 이건 크다. 잔다. 아니 포 뜰라고요? 아니 전어회는 원래 뼈를 같이 먹잖아요. 큰 거는 포 떠야지. 큰 거는 떠야지. 아 저는... 뼈가 억세니까. 네. 우가 이건 가위가 해야 돼. 장난치지 마세요. 잠깐 만진 건데요. 우가 근데 할아버지 가면은 한 10번 하면 한 두 번 정도 잡고 8번은 못 잡지. 낚시 네. 원래 그런기다. 항류를 3알만 되면 잘하는 거야. 아빠 그거 원래 그런 거 왜 몰라요? 항류 3알이면 잘하는 거야. 나. 그래 진짜 많이 잡았다. 네 나보다. 오늘 큰맘 먹고 왔다. 오늘 마음 단디 먹고 왔다. 할매한테 물어봐라. 오늘 100마리 잡을기라고 왔는데. 새벽 5시에 출발했죠? 새벽 4시 반에 출발해갖고 자리 잡을기라고. 좀 늦으면 자리 없어. 아까 저 봐라 그 사람 자리 없어갖고 하루 못 하고 갔다 나더라. 할아버지 진짜 해 뜨는 거 같다. 그래 해 뜬다 이거. 해 뜨는 거요. 저 자갈치 가니까 전어 이리 글씨 금지가 이리 썰어도 돼. 크게? 그래 이리 하니까 맛있더라. 진짜 맛있겠나 할아버지가 만든 거? 그래. 그래도 난 내일 먹을 정어가 맛있어. 근데 이 뭘 물어노? 안 떠요. 안 떴어. 마그마가 안 떴나? 할아버지 마그마가 맛있을까? 정어가 맛있어요? 아따 기가 막힌다. 우아하네. 지금 막 잡은 저도 한번 먹어보자. 막 이거 할아버지가 힘들게 다 잡았잖아요. 그래 우리 재훈이 알아주네. 밤 새벽까지. 여기 왜 전어가 왜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전어인가요? 아, 전어 포도도 맛있네요. 나도 아까 맛있는 느낌 나는데 어떤 맛이에요? 등까지 잘 안 썰리네. 이리 질투가 썰리네. 좋다 이거. 좁아요. 자갈치가 배웠다 이래. 빨리 줘봐요. 뜨면 안 찍힐 수가 없는데요? 그래. 안에서 어디다 안 찍고 하나. 여기서 카메라 안 찍힐 수가 없다. 카메라 얼마 전에 좀 들었다 이거. 이 좁은 차 안에서 촬영하는데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 꼬라지가 들으면 그냥 꼬개 푹 썩이고 이 새끼야. 그래도요 왜요? 할머니 머리만 오게 해라 이거. 아우 진짜 생존 차박이다 이거 진짜. 이 차 안에 사람 몇 명 들어와가지고 지금 둘이 쓰는 것도 비쌌더라 사실. 너금방 올 내가 혼자 하면 딱 하면 돼. 혼자서 조용히 잘려있더만 아들내미가 웬일로 오늘은 아빠랑 잘 거라고 난리를 치네요. 그래서 다시 2인 세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누우세요. 자, 우기랑 아빠는 잡니다. 잡니다.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아, 한 마리도 없죠. 아이고. 두 마리 들어있네, 두 마리. 아니, 그거 맞기는 맞다, 맞다. 도루묵 맞기는 맞다. 도루묵 들어있네, 도루묵 두 마리. 도루묵 맞단 말이에요, 봐라. 도루묵. 아, 살아라! 자, 저희는 이제 정리는 다 했고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또 남아서 낚시 더 하다고 가신대요. 우리 먼저 가자.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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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자.